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벌써 저번 팬아트를 본 지도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럼 이번 1월달의 팬아트 함께 보실까요? 그럼 첫 번째 팬아트입니다. 엘사가 되고 싶은 초코링입니다만 님이 그려주신 나라. 이 그림은 작년 나라 제 생일 때 그려주신 그림이었는데 이제서야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도 나라야 생일 축하해랑 제 생일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생일 기념으로 제작됐던 이미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은 조문기님이 그려주신 헤라입니다. 산타가 된 헤라네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헤라 산타는 어떤 선물을 줄까요? 다음 팬아트는 엔젤로이님이 그려주신 헤라입니다. 와, 도트 느낌의 헤라가 정말 너무 귀여워요. 헤라인 것도 잘 보여주면서 도트 느낌도 아주 잘 살려주신 엔젤로이님의 헤라. 너무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셨네요. 다음은 아테나님이 그려주신 카리스마입니다. 해맑게 웃는 카리스마네요. 뉴돌스의 카리스마. 소심이었죠? 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셨네요.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땡글땡글해요. 다음은 시트람님이 보내주신 멜로디. 다 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멜로디예요. 뭔가 안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송이는 그냥 즐거워 보이네요. 뒤에 배경이 있는 그림도 있어요. 배경이 무대 같으니 역시 저거는 안무를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배경은 무료 소스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라라님이 보내주신 팬아트입니다. 총 3장을 보내주셨네요. 각각의 캐릭터들의 12지신을 대입해서 그리셨나봐요. 시아는 쥐, 천리 선생님은 소, 칼리오페 선생님은 호랑이, 꼭 고양이 같은데요? 송이는 토끼, 제키춘 선생님은 용인가봐요. 그리고 빅제이 교장 선생님은 뱀, 피치는 말이고 양은 베토네요. 원숭이는 베리. 바닐라는 닭이고 구리가 아주 딱 보이네요. 카리스마는 개. 망망. 마지막 돼지는 누구인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총 3장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엔젤로이님이 보내주신 유라예요. 유라 언니! 유라 언니가 뭔가 사이버 느낌이 나는 옷을 입고 있네요. 유라 언니만의 새로운 무대 의상인가 봐요. 유라 언니의 예쁘고 오묘한 머리색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까까님이 보내주신 뉴멜로디. 와, 다들 한복을 입고 있는 뉴멜로디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잘 그려주셨어요. 까까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이 그림은 넷이서 셀카를 찍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 와중에 아이스크림 묻히고 먹는 나라. 어쨌든 4명 다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주하윤님이 보내주신 나라와 유라입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둘이 사진 한 장 정도는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려주신 그림이래요. 확실히 둘이서 기념사진 정도는 하나 남겼겠죠? 카메라를 보고 밝게 웃고 있는 나라와 유라. 정말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이지님이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변신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나라. 꼭 관중들을 보고 기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주님이 그려주신 칼리오페. 그저 빛 자체 칼리오페라고 써있네요. 맞아요. 칼리오페님 진짜 너무 멋있고 예쁘고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저거 주인공 보프 그거. 네,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 누군지 모르겠죠? 주인공이라니. 근데 버프를 받았나봐요. 정말 누굴까? 어쨌든 칼리오페를 정말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송이님이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와, 송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뭔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일 것 같은. 그쵸, 나라가 원래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지만 그래도 정말 여신같이 나라를 예쁘게 그려주셨네요. 샤랄라 반짝이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채거탑님이 보내주신 나라 그리고 송이입니다. 저 눈사람 탈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송이래요. 구세군 야간 근무 중이라고 하는 두 사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화이팅! 다음은 블라디카님이 보내주신 칼리오페. 와, 정말 뭔가 물의 여신처럼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그려주셨어요. 뭔가 자체 발광하는 듯한 반짝임. 표정도 정말 너무 예쁜데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감자님의 프라이데이. 2020년 쥐의 해를 맞아 프라이데이가 다 같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걸까요? 쥐로 변신할 수 있는 필터를 써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건가 봐요. 잠자기 직전 숙소에서 다들 잠옷을 입고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그려주셨네요. 여러분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1월에 팬아트를 모두 받는데요. 2월에도 팬아트를 받으니까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그림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샤이닝스타와 관련된 그림이라면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도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팬아트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받으니까 그 기간 내에 꼭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달 팬아트 시간에 만나요. 안녕. Shining Star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